하루야, 오늘은 어땠어?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. 하루야, 대체 무슨 일이야? 내가 이틀 동안 열심히 미술 숙제 만든 거 너네도 봤지? 봤지. 정말 열심히 만들더구만. 응. 근데 우리 반 남자애가 내가 만든 걸 부숴버렸어. 뭐라고? 내가 늦게까지 남아서 만드는 거 보시곤 미술쌤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오늘 완성한 거 집에 가져와서 아빠 엄마 보여드리려고 했거든. 근데 어떻게 된 거야? 미술 평가 끝나고 다시 찾으러 왔는데 걔가 내가 만든 걸 부순 거야. 그걸 보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어차피 부실 거 아니었어? 내가 대신 부숴준 건데? 라고 하더라고. 크크크 와우 미쳤네. 걔가 갑자기 왜 그랬을까? 왜 내 걸 마음대로 부쉈는지 화내려고 했는데 너무 열받으니까 고장난 것처럼 아무것도 못했어. 너무 화가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. 내가 우는 소리에 미술쌤이 오셔서 달래주시고 그 애를 혼내주셨지만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. 걔가 평소에도 애들 괴롭히고 장난기 심한 애인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. 복수하자 하루야. 너 이렇게 당하면 멍청한 거야. 대갚아주자고.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. 좋은 생각? 야 악마랑 그만해. 하루야 듣지 마. 그래도 미술 선생님이 보셨고 다 아시잖아. 그 애랑 똑같이 굴어지 말자. 응? 둘 다 그만해 너네. 피곤해. 나 지금은 좀 자고 싶어.